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우 이수경 씨인데요. 그래, 연기도 너무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편하다, 따라 한번 해봐. 그리고 좋았던 책 읽고 좋았던 책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거니까 어떤 책이 나올지 나도 기대할게. 파이팅. 예전에 그 선배님한테 문자로 아버지라고 했다가 선배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못하고 있고 선배님은 가끔 이렇게 딸이라고 불러서. 그 전에는 한 오랫동안 책 안 읽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선배님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책을 기억나는 게 없는데 했을 텐데 그때 진짜 마침 이 책 읽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왔어요. 제목 그대로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사람의 이제 자서전을 보는 듯한 그런 소설인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조남주 작가님이 저 용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기사 써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언니들 두 명이나 있는데 언니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꽤나요. 15살 차이 이렇게 난 언니도 있고 12살 차이 난 언니가 있어서 언니들이랑 비슷한 또래인 사람인데 그래서 언니들 보면서 언니들한테 얘기 들었던 거나 제가 96년생인데 96년생인 제가 봐도 그런 현재의 부분들 읽으면서 씁쓸해지고 그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소수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다보면은 분명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런 자리라 같이 친구들이랑 놀면 또 시끄럽게 놀고 네, 김동영 오빠를 추천하고 싶은데 동영 오빠 사람 자체도 너무너무 좋고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또 특히 더 언니들보다 오빠들한테 더 많이 낯을 가리는데 오빠가 막 말을 막 마니아 하거나 이런 타입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했어요, 오빠를 대하기가. 그래서 동영 오빠, 네, 동영 오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빠, 저도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될 줄 몰랐는데 오빠에게 혹시나 무거운 짐을 안겨드렸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덕문 선배님도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편한 자리네요. 그래서 편하게 오빠가 추천하시는 책도 한번 꼭 읽어보겠고 네, 앞으로 오빠의 연기를 기대하겠습니다.